아, 제가 그 이제 그 친척들하고 그 오랜만에 봤다 그랬잖아요. 그 이제 외갓 그 진짜 그 이제 제가 외갓집에 구례에 있다 그랬잖아요. 이제 그 구례 사는 외사촌들이 이제 단둘이서 처음으로 서울에 와본 거야. 그래서 단둘이서 처음 서울에 왔는데 그 그래서 이제 둘이 서울 원정 이제 둘이서 서울 원정을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온 김에 같이 좀 놀아주고 그냥 커피 한 잔씩 마셔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 왔거든요. 저녁 먹었거든요. 먹었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오니깐요 이제 막내 삼촌네 그 동생들이에요. 그 막내 삼촌 동생 둘이 이제 구례에만 있다가 이제 둘이서 처음으로 서울에 원정에 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큰애 삼촌네 외사촌하고 이제 같이 이제 넷이서 놀아줬는데 그러고 이제 잠은 큰애 삼촌네 집에서 자요. 그 일산에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그 가제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공교롭게 한그 19시 50분쯤에 딱 집에 들어온 거야. 그 19시 50분이면 몇 시인지 아시죠? 그 뭐냐 주말 드라마 딱그 주말에 그 황금 시간대 그 드라마 딱그 시작할 그 시간대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나 해서 채널을 딱 틀었더니 다들 하는 말 뭔지 아세요? 다들 그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거야. 다그 드라마 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채널 맞춰놨다고. 어떤 드라마 봤냐면요. 네, 이거 봤어요. 장안의 화제죠? 하나뿐인 내 편. 이거 하나뿐인 내 편을 봤는데, 네, 써먹으려고, 네, 이미 저는 포스터 사진까지 이미 캡처를 끝내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제, 큰애 장모하고, 큰애 사촌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외사촌 동생들하고 그냥 이제 우리 집 식구들까지 한 다섯 여섯 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이제 TV 앞에 다 앉아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. 그 윤진희 씨 보고는 막 제가 제일 문제라고. 응? 윤진희 씨 보고 제가 제일 문제다. 응?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박금병 그 역할 맡는 분이 그 잠깐만요. 박근병 역할 맡는 분이 그 등장인물 그 박근병 역할 맡는 분이 그거죠. 그아그 해당 항목이 분리가 됐구나. 그 정재순 씨. 그 정재순 씨가 이제 또그 정재순 씨가 또 그분이 오신 거야. 정재순 씨가 딱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명희 어디 갔어? 네, 또그 명희를 찾는 그 장면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그 아직 고등학생인 그 아직 고등학교 사 아직 고등학생인 그 막내 회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그분이 오셨다고. 걔까지 보고 있는 거야. 아, 물론 그 하나뿐인 내편그 드라마는 그만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니 그 동생들이 보는데 뭐 혼자서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.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드라마예요. 그 고등학생들은 그 보호자의 시청지도 없이 볼수 있는 드라마니까. 그 제일 막내가 그 올해 고3 되는 애거든요. 하여간 그래서 봤는데 다들 그냥 그 진짜 그 막장 드라마 앞에서 다들 얘기가 하나가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들 오늘 봐야 돼 오늘 봐야 돼 약간 그런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. 그 장다혜 역할 맡는 그 윤진희 씨가 딱그 뭐냐 그 최수종 씨하고 진경 씨의 그 결혼 딱그 아빠 빵집에서 그딱그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딱그
강수일의 과거 김영훈을 폭로를 하고 그 결혼식장을 그 막장으로 만들어 놓는 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딱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그날이었거든. 그래서 다들 봐야 된다고. 진짜 지금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3월 초에 끝나요. 3월 초에 끝나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지금 9월이 시작해서 3월이 끝나는 드라마인데 딱그 여러분들 그약그 희곡 여러분들 그 문학 시간에 그 희곡 배워본 분들 그 희곡에 대해서 배워본 분들 알겠지만 그 이야기의 발단, 이야기의 전개, 그리고 주인공들의 갈등, 그리고 절정, 그리고 이제 대단원이잖아요. 지금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드라마 회차가 이제 발단이 시작돼요. 그리고 그 이제 한 처음 한 2, 처음 한 2, 3주 정도 때그 주인공들의 그런 특성들이 쫙 나오고, 뭐, 너 우리 집딸 아니야, 뭐, 명희 하나야. 딱 그게 딱그 시작이 됐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,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대륙 역할을 맡은 그 이장우 씨가 김도란 역할을 맡은 그 유희 씨한테 약간 그런, 호감을 갖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호감을 갖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, 그런데 이제, 쭉, 거기 부분이 딱 이제 전개가 되죠. 그 다음에, 뭐냐, 그런, 김도란하고, 왕대륙의 그 연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. 그때부터 이제 그 갈등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갈등이 점점 그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전개죠. 약간 그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점점 이 전개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갈등 단계. 강기사님, 우리 아빠예요. 딱그 부분. 그 부분부터가 진짜 이 점점 그 갈등이 고조해 점점 그 심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최고 절정이 이르렀어요. 살인자의 딸이라, 강수일의 그 전과가 그 알려지는 그 순간. 그리고, 이제, 진짜 지금 완전 정말 그 최고조까지 올라간 그 상태예요. 87회, 88회에서 장다야가 나타나서, 당신이 우리 아빠 죽였잖아 하면서 아주 그냥 분노를 하는 장다야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진짜 완전히 그 최고 피크에 이른 딱그 부분이에요. 그딱그 뭐냐 정재순 씨 박금경도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고 왜냐면 그 김도란이 그 왕회장의 명령으로 이제 집을 공식으로 나가게 됐잖아요. 공식적으로 회장의 명령으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딱 진짜 어제가 정말 최고의 피크를 찍은 네, 그 날이었어요. 그 날이었고 자, 그렇고 지금은 정말 그 바람에 드라마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
딱 이제 오늘부터는 그 뭐냐 그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약간 그 아빠 방집에 그 기웃기웃거리던 그 노숙자가 이제 뭔가 입을 열것 같아. 뭔가 입을 열것 같은 약간 정말 그 순간이 온것 같아. 이제 그 대단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그 모든 갈등의 원인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그 끝나가는 그 분위기가 돼가는 그거거든요. 끝날 때가 다가온다는 거야.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. 근데 어차피 이월 이게 그 드라마를 보는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는 어차피 마지막 회에서는 뭔가가 다 종결 그 결말이 지어져요. 마지막 회는 마지막 회의 특징은 다 그래요. 뭔가 그 어떤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 되고 그게 마지막 회는 다 그게 결정이 지어지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과정이 막 너무 막그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냐 그러니까 결론 마지막에는 어떤 인물은 어떻게 해결될지는 이제 드러난 거날것 같아요. 왠지 그 그러니까 강수일이 뭔가 누명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그 사건의 진상을 조금 더 다시 내려는 그 약간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마지막 일단 마지막 회로 가게 되면서 그 방향은 제시가 된것 같아요. 그 약간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거는 이제 그 방향만 제시가 됐지. 문제는 정말 그 악역 오브 악역인 그 장다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. 그리고 그 나홍주는 다시 한번 강수일을 받아들일 것인가. 그리고 그리고 뭐냐 다른 인물들이 그 강수일의 과거를 용서할 것인가. 그리고 김도랑과 왕대륙이 다시 맺어질 것인가. 그런 요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제시가 안된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드라마 제목인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그 약간 그 제목에서 보게 되듯이 왠지 러브라인들은 다 연결이 될것 같아요. 러브라인들은 다 연결이 될것 같은데. 글쎄요. 하여간 그런 각종 그 요소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 해결을 어떤 과정으로 보게 될 것인가. 참그 김사경 작가 이번에 그 작가상 받았잖아요. 그 그리고 베스트 커플상 두 쌍이나 배출이 됐고요. 그리고 아 장고래가 그 남자신인상 받았어? 장고래가 남자신인상 그리고 그 장다혜가 여자 조연상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이장우 씨하고 유희 씨는 그 장편 드라마 부문 남녀 우수 연기상 받았고 역시나 최수종 씨가 최우수상 그 의외로 차화연 씨가 여자 최우수상 받았어요. 유희 씨가 받을 줄 알았는데 차화연 씨가 받았어. 오블리가 받았어요. 도대체 어떤 오블리? 막 오히려 그 정재준 씨가 받을 줄 알았거든. 정재준 씨가 정재준 씨가 그거를 받을 줄 알았거든. 그막 뭔가 상 하나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어쨌든 2018년 아 유희 씨가 또 MC였어? 어쨌든. 그렇고
아, 유동규 씨도 얼마 전에 대상 다시 받았었구나. 몇년 전에. 어쨌든. 아. 정재수 씨 연기를 맞아. 그 치매. 약간 그래가지고. 공동수상이 나왔어? 역대 남자 최고령 연기 대상이 현재 그 김영철 씨예요. 그 김영철 씨는 2000년에 한번 그 궁예 역할로 대상을 받고 작년에 한번 아버지가 이상해서 한번 받았고 아 맞아. 천호진 씨 황금빛 내 인생. 그리고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2016년에 태양의 후예를 갖다가 최초로 그 부부 공동 수상을 했었고 근데 이제 2017년 공동 수상은 약간 좀 납득하는 의견이 있었어요. 김영철 씨나 천호진 씨나 그 맡았던 역할이라서. 그리고 유동근 씨하고 김병민 씨가 이제 공동 수상을 했어 이번에. 아, 최우수상도 공동수상 나왔어? 아이구야. 뭔 별의별, 요즘은 그 공동수상이 너무 남발이 돼요. 맞아. 요즘 너무 그 공동수상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. 진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나뿐인 내 편이 엄청나게 그, 좀, 뭐냐. 휩쓸기는 했죠.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작년에 연말 시상식도 좀 휩쓸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드라마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그 역할들이 약간 좀 카리스마 막 넘치는 약간 그런 역할들이 많은데 이 하나뿐인 내 편에서의 되게 좀 특이한 거는 다른 드라마에서의 회장님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박성원 씨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으로서의 그 갈등이 더 크게 그려지는 약간 그런 역할인 것 같아. 그 박성원 씨가 제 기억에서는 박성원 씨가 뭔가 회장님 역할을 맡는 건 처음이거든요, 이번이. 그 전까지는 맨날 그 회장님 아들 역할로 나오다가 하여간 뭐 그래요. 하여간 그 여러 그 배우들이 좀 약간 캐릭터 변신을 시도한 것도 있고 하여간 그리고 이장우 씨하고 유이 씨 김유이 씨는 좀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유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애프터스쿨 시절부터 좀 약간 그래도 좀 나는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기는 했어요.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근데 그런 김도란과 관련된 그 문제를 진짜 어떻게든 그 뭐냐 왕씨 일가의 그 평화를 위해서 다 덮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정말 다 덮으려고 하는 그 박금병하고 그 왕진국 회장도 네 이제 살인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못 덮는 것 같아. 한편 정도 보통은 인간하면 그 뭐냐 그 전까지 하나뿐인 내 편은 그 진행되는 거 보면요. 뭔가
위험 요소가 뻥 터졌는데 그때마다 딱그그회 분량에서 딱그 박근병의 그 치맥기가 다시 도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딱그그회 안에서 덮어주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근데 이번 갈등은 한편 정도로 안 끝날 것 같은. 아마 그렇게 길게 갈것 같아요.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야. 만약에 그래서 그 강수일이 뭔가 그 만약에 그게 누명이었다면 누명을 벗게 되면 누명 벗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바뀔까? 그리고 장다야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? 응? 그동안 정말 그 막장 오브 막장이었던 그 폭탄을 터트리는 그 원인은 장다야였거든요. 그 장다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쩌다 보니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 이제. 지금 내가 그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내가 위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들별로 그 상황 업데이트를 내가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. 요즘 내가 그래요.